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한경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어저께 저녁 시간에 또 열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엄청 다양한 ETF를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용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만나서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못하죠. 게 아쉽고요. 아쉽고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의의 질은 오히려 더 오프라인보다 더 좋아진 걸로 제가 전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단 그 앞으로 못 주고 온라인만 하실 거예요? 아니요. 물론 이제 답답하죠.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끼껏 해봐야 100명 모아지면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쵸.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죠.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강의가. 재택근무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 네. 진짜 어제도 저희가 강의할 때 그 내용 좀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또 했지만 세상 변화에 따른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진짜 이거죠.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고요. 정말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뀔 거고 그중에 하나 물론 채널K 같은 키움은 워낙 그 업체 선도하는 기업이지만 진짜 그 온라인 통한 교육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어제 다들 모르시지만 키움 역사상 최초로 어저께 최대 많은 분들 신청을 했어요. 교육을 원래 2,000명이 넘는 분이 신청했거든요. 첫 공개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온라인이니까 또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쓰리샷을 봤는데 어떻게 두 분을 이렇게 암흑 속에 계신 것처럼 네. 이렇게 보면 밝아지셨네요. 네, 다시 네. 알겠습니다. 밝게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예, 좀 반짝반짝 빛나시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또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오늘은 또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해결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3기업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을 이야기를 풀기 전에 첫 번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죠? 예, 화장지를 지키고 있는 캐나다 경찰의 모습이 올라온 아니, 사진을 아니 캐나다 하면 우리 또 본부장님 어떻게 화장지 그렇습니다. 많이 비축해 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있는 곳에는 이렇게 경찰 지키면서 뭔가 소수 조금씩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지키는 모습이지만 아예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진을 받고 있지만 아예 없어요. 휴지가. 마트에 가면 휴지가 없다. 아예 휴지가 없고 아마존 물도 이런 없고. 데서도 못 사요? 그 아마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에요? 월마트? 있나요? 아마존에? 월마트 이런 데 월마트는 아예 없죠. 아마존은 지금 아주 약간 다른 얘기 먼저 좀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열일한다 그러죠. 네네네. 지금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고 그쵸, 구글이 그쵸.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의 웹사들을 통해서 각자의 지금 현재의 증상을 미리 하고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구글 헬스케어 관련해서 굉장히 또 구글 그래서 1,700명이 동원해서 그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존을 왜 말씀드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가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마존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약간 방식이 모든 것들이 아마존이 창고를 갖고 와서 아마존이 배송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베이랑 약간 다릅니다. 물론 먼저 직접 배송하는 데 있지만 그래서 오늘 아마존이 오늘 특별 선언을 했어요. 불요불급한 것 있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가구라든가 침대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자기네 창고에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당분간.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꺼이 있는 것들은 다 배송을 해주겠는데 업체들이 그걸로 보내줘야지 창고에 쌓아두잖아요. 그쵸, 스탁을 쌓아두는데 그걸 당분간 안 받고요. 말씀하셨던 바로 필수 소비재 휴지가 됐건 식용유가 됐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그것들 위주로 받겠다고 하고 10만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오늘 애플 기사 중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다른 수수료 없이 이번 달 신용카드를 이월하고 싶은 사람은 리볼빙 서비스 같은 거를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무료로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애플은 역시 애플답구나. 우리의 고객들을 위하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 우리나라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실제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국내는 지금 화장지를 사재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화장지 있지고 그걸 사다가 쟁여놓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이유를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안한 어떤 그런 감정. 그러니까 저희도
좀 오고 싶은 거죠. 거기서 뭔가 왜냐하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프지 않으면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또 굉장히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은 그런 것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일단 수지부터 살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해외 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이게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제 국내는 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네. 이제 종목들을 쭉 네. 봐야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간밤 10% 이상 정말 급반등에 나선 예.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몇 맞습니다. 가지만 추려서 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월마트 네. 볼까요? 네. 월마트인데 월마트는 제가 네. 실제 북미 쪽에 가서 가보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과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안에. 예, 그렇죠. 가봤자 뭐 물건이 싸다 아니면 살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안 팔려 그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요. 네. 실제 나오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월마트에서 진짜 아까 화장지가 많이 팔려갖고 최근에 휴지가 너무 많이 팔리는 바람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많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4.8% 아래에 있거든요. 굉장히 빠지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그림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분홍색이요.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약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 ROE가 커져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20% 이상 ROE가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점 중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부분에서 거의 35%의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매장에서 물건도 많이 팔지만 지금은 또 온라인 쪽에서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다시 월마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유통 쪽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집에 격리되어 있어도 필요한 네. 부분들이 있고 사실 월마트는 이전에 오프라인 매장만 영위했을 때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바뀌면서 네. 실적도 좋아졌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에 대해서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인텔이에요. 네, 인텔은 왜 이렇게 급반등한 거죠? 인텔도 전일장에서 12.26%가 올라가는 정말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의 모습을 보였죠. 네. 미국은 이 정도 올라가면 상한가거든요. 근데 사실 하락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관건은 실적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도 잘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개월 동안에 반도체 업종이 보다는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27% 하락이나 25% 하락이나 차이가 없지만 약간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사실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네. 그중에서 실적을 좀 보시고 고르면 제가 보기에는 옥석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휴지 얘기 잠깐 하면서 우리 알마트님이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현지 영상을 많이 보셨나 봐요. 지금 휴지를 전량을 거의 중국 내에서 수입했는데 중국 공장들이 좀 셧다운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이거를 사재기를 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휴지가 그 펄프가 마스크의 뭐 원료가 된다. 그래서 또 뭐 사재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다 썰인 거죠? 예, 그 공식 네. 뉴스를 제가 확인했는데 다 예, 없는 뉴스로 그쵸. 그 아니라는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닌 걸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월마트 이어서 인텔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아메리칸 타워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츠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유망했거든요. 근데 급반등에 나선 뭐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잘 아시죠? 왜냐, 아메리칸 타워 중계기 많이 들어보시고 네. 저도 예전에 한 세 달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책 몇 권 사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계시면 리츠에서 대표 주자로 얘기하는 게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딱 이렇게 수많은 리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할 때 여러분 물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물건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모텔만한 것도 있고 호텔하는 것도 있고 소위 실버타운들 그런 것들 하고 다양한 리츠가 있습니다. 대형 몰만한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 지역이 있는데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서 아메리칸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내 타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17만 개의 송신탑 관련 그런 것들 사 비즈니스랍니다. 그러니까 송신탑이라는 게 뭡니까? 통신탑 있죠. 여러분들이 가끔 길에 가다 보시면 특정한 사거리에 어떤 건물에 보면 소위 통신타워가 수도 없이 쏟아져 있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오래된 건물인데 막 올라가는 거는 전 사실 지나가면서 저도 아메리칸 타워 한 4년 전에 처음 알게 된다면은 그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을요? 네, 왜냐하면 비싸지 않을까요? 아 비싼지 그 싼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거기서 사람이 월세 주고 안 주고 전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 자체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리나라 3대 통신사가 고객 아닙니까? 그쵸. 절대 망할 리가 없고 거기서 돈을 떼어먹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바로 그 사업을 17만 7천여 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미국에 한 4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G에서 LTE로 가고 5G 되면 뭐 하나로 더 붙일 거 아닙니까? 건물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때마다 돈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많은 리츠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리츠다. 성장성? 성장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조금씩 조금씩 수요가 늘 때마다 계속 새로운 중계가 되고 5G가 끝날까요? 영원히 끝날까요? 한 4, 5년 지나면 또 6G 나오지 않을까요? 6G. 그 다음 또 7G 나오는 거죠. 네. 그때마다 돈은 꾸준히 버는 기업이 되겠고요. 요즘 리츠가 재미없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주가 떨어졌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 리츠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메리칸 타워가 첫 번째 꼽아도 전 되는 보다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칸 타워 리츠 업종 가운데서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잘 오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도 장호석 본부장의 또 트레이드마크 같이 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300달러를 넘는 수준이다가 거의 2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하는데 역시 이거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교육들 해야죠. 어저께 혹시 보셨어? 저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 다른 우리나라 모든 대학도 지금 온라인 강의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 서버 다운됐죠. 컴퓨터 다운됐죠. 맞아요. 결국 서버에다 올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이 많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거기에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도 같은 거가 다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서버를 갖고 있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면 100명의 학생들을 100명이 일일이 자기 손 들고 질문하고 화상으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 당연히 서버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후시면 어떡합니까? 컴퓨터 종으로 바꿔야 되죠. 당연히 동영상 스트리밍이 끊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 영화 보다가 넷플릭스 끊기면 짜증나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교육이라고 안 그럴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화질이랑 화상이 끊겨요. 어떡합니까? 화상은 좋은 거 써야죠. 화질도 좋은 거 써야죠. 네. 요즘 누가 720p만 들어와도 짜증난 거 다 하거든요. 1080p, 1080, 어떤 분들은 4K네. 유튜브에서도 4K만 검색해서 보신 분 있죠? 네. 딱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거가 엔비디아. 전 단기적으로 오면 다 흔들거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거가 기술주 중에서 여전히 성장 섹터에 있는 주식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또 어제 시장에서 급반등한 종목들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네 종목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니 채팅창 통해서 이루기님이 어려운 시기지만 화이팅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또 응원글 올려주셨고 지금 마인드헌터님도 그렇고 이루기님도 그렇고 지금 AM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이한 그런 구조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리츠 섹터에서 시가총액 AMT가 1인가요? 시가총액 1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가총액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죠. 좀 주가도 비쌉니다 이게. 덩치가 크고 주가가 얼마죠? 지금 잠깐 보면 200달러 넘어가는 건데요. 227달러 거예요. 오늘 아주 제가 봤는데 220달러 정도 넘을 겁니다. 네, 리츠가 지금 네. 아시겠지만 상업용 리츠는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그나마 살아있는 리츠가 바로 아메리칸 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린 이 시간에는 네 가지 종목 월마트와 인텔, 아메리칸 타워와 엔비디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주얼 고절 이 시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